도매 및 소매업 비임금 근로자는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산업별 비임금 근로자는 도매 및 소매업이 14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6%인 5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49만 8천 명으로 같은 기간 5.3%인 2만 8천 명, 건설업은 42만 1천 명으로 4.5%인 1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임금 근로자는 136만 9천 명으로 작년 8월보다 7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201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2013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